잔인한 4월이 지나고 꽃과 같은 아름다운 5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누구나 여행을 생각해보지만 아직은 세상 분위기는 차가운 겨울과 같습니다. 곧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날 것을 믿어서일까요? 오늘은 야매주부 남편 성국현 씨와 카프레에 와 있습니다. 참 둔양반 분위기 좋죠? 레그마키 이런 분위기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사실 딱 5분 정도였고요. 또 미친 할머니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여기만 오면 왜 저러는 걸까요? 이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사라패션 김정숙 선생님이 계시고 김정숙 선생님 옷을 안 입어볼 수는 없단 말이죠. 남편 성국현 씨 5분 만에 확 버림받고 예쁜 옷 입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니들 왜 왔어? 돈이 필요해? 얼마? 혼자 드라마 찍고 난리 부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 본격적으로 런웨이를 시작해볼까요? 이 천 자체가 내가 여기 패치코트라는 거를 안 입었는데도 이렇게 지가 살아서 이렇게 플레어를 만드네. 응? 끝이 아주 이쪽은 이렇게 주름이 저절로 잡히고 이쪽은 짧고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옷이 실루엣이 달라집니다요. 이렇게 들어줘. 패션 쇼감인데? 쇼감인데 이거는? 험한 포즈로. 허리를 비틀어. 아, 나 진하게 보기 힘들다. 숨을 안 쉬어야 돼. 나 그만할래. 모자 잘 어울리죠? 지금 뭐 이걸 입었는데 뭐 뭔들 안 어울리겠어 지금. 아, 뭐가 안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나 다 잘 어울려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게 생겼어. 아, 이게 옷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보석. 아, 이게? 네. 옷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곱게 입어야 되겠어. 이거 세탁하면 이 보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드라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앞치마 같으면서도. 어. 그냥 유행 지난 옷에다가 참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막 이런데 이거 하나만 딱 걸치면은. 저 밑에 가면 있어야 돼.
오늘은 야매주부 뮤직비디오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야매주부 놀고 있을 때 남편 성국현씨 잠깐 보여드리면 이러고 가엾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아주시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남편 성씨 바짝 따라붙습니다. 카포레 3층에는 유승호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유승호 씨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사진 본연의 색감과 노출만을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별만 찍어놓으면은 뭐 어린 왕자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진짜 별의 숫자가 이만큼인 거죠? 뭐 더 넣으신 거 아니죠? 네, 전혀 더 찍고 뭐 더 넣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들은 붓으로 이렇게 리터치 터치한 거 같아요. 네, 사진도 리터치 하더라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구도와 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을 많이 줬죠. 지금 이쪽이 바다인가 보다. 시커먼 게 이렇게. 네, 제가 실제로 무릎 정도가 잠기면서 그래서 찍은 것 같아. 바다 가운데서 찍은 것 같아. 네, 바다 속에 들어가서 찍은 거죠. 저기 태평양 바다입니다. 뒤에 지금 연기같이 올라가는 듯한 저 느낌들은 뭐냐면 트랙터가 지나간 자국 사이로 밀밭에서 그 지금 새순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지금 연기가 마치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저거를 저는 이제 희망, 소망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본 거죠. 어떠한 힘든 역경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새로운 봄은 우리 인생에 또 온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유승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난 저렇게 못 찍는 걸까? 제가 며칠 고민해봤는데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잘 찍을 자신은 있는데요. 저렇게 야밤에 돌아다니면서 찍기엔 제가 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추운 거를 제가 싫어해요. 손가락 얼까봐 셧다 못 누릅니다. 또 있습니다. 늦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저런 사진 어렵고요.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시아 씨는 야매주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션 영상, 뷰티 영상만 죽자고 찍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클로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자괴감과 화딱지가 나는 건 왜일까요? 마치겠습니다. 에휴,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세요.